자, 얘들아, 우리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이거를 활용을 좀 할 건데, 자, 설명할게 잘 들어봐, 얘들아. 자, 일단 이거를 나눠주면은, 오, 수업을 크게 있는. 여기 한 장을 넘길 거야, 이렇게. 한 장 넘기고, 두 번째 장부터 쓸 거고, 넉넉히 쓰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여기 네 칸이 됐긴 한데, 이렇게 두 칸, 한 문제 풀 거야, 이렇게 두 칸.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찍어줄 건데, 지금 다른 반은 아마 수진 선생님 반은 아마 한 10문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매 수업마다? 그러면은 근데 수업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수업마다 마다마다 이제 선생님이 문제 찍어주면은 그걸 여기다 풀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다. 아, 선생님 숙제가 아니고 저희가 숙제야. 숙제인데 어. 여기서 하는데 저희가 선생님이 해가 그러니까 딱 말해줄게. 숙제인데 딱 이거 숙제인데 숙제고 그리고 숙제로 해오면은 이거를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 풀이 과정 풀이를 해주겠지. 이해됐지? 집에서 풀이를 해주는 그러니까 중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 찍어주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오늘 시범 삼아서 한 네 문제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려갈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숙제라니까. 집 가서 푼다고. 왜 이렇게 이해 못해?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제, 그러니까 페이지랑 번호를 적고 여기 문제 쭉 풀 거 아니야? 본인 풀이 과정을 잘 써주라 이 말이지. 써주고 여기다가 뭐 답을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돼서 이제 선생님 풀이하면은 여기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풀이가 틀렸나 좀 교정을 한번 해봐봐 스스로. 알겠지? 풀이가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얘네들도 당연히 선생님 복습 테스트의 그 후보군들이지. 그치? RPM 위주로 넣으시는 아니 RPM 아니고 아예 좀 다른 문제집으로 할 거야. 일단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거는 마플 교과서인데 일단 해보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좀 조정을 할 거야. 답지는 알겠지? 따로 안 올려주시죠. 답지는 따로 안 올려주지. 어차피 풀 건데. 자, 여기 뒤로 넘기시다. 자, 그리고 이 노트가 좋은 점은 뭐냐? 아니, 누가 훔쳐가진 않을 거 아니야. 엄청난 건 아니잖아. 그치? 누가 봐도 시험성학원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름은 좀 써놓는 게 좋은 게 이제 학원에서 서로 섞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넘기시다. 저의 이름이 수진킹인데. 수진킹 맞는데 맞아. 선생님이 아직 브랜드가 없어서 수진킹을 쓰지만 언젠가 선생님한테 이거 그려줄 사람 혹시 있으면 선생님 후하게 보상을 하도록 할게. 예. 수진쌤하고 너무 안 닮으셨는데. 야. 벌써 펌이 듣고 계시죠. 자, 그리고 문제도 나눠줄게. 지금. 번호는 54, 55, 그 다음에 58, 60. 자,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여기다가, 거기다가도 표시해놓고, 여기 보면은 한 장 아까 넘겨서, 여기다가 이제 써놓으면 되겠지? 54번, 55번, 이런 식으로. 페이지 안 적어도 뭐 딱 아니까. 이거 안 잃어버리게 잘 뭐 껴놓든가 해봐, 얘들아. 여기다 잘 껴놓고 다니시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 할 건데, 오늘 그 잠깐 그 삼각함수 문제 몇 개 풀고 할 건데, 좀, 어차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목표를 좀 정하고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그 등급별 인원수 다들 알고 있지, 얘들아? 네. 선생님이 정확하게 너희들, 그러니까 강남고랑 뭐 태정고가 조금씩 이제 전교생 수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충 340명이라고 잡아보면 1학년은 3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1학년은. 그러니까 대충 340이라 치면은 적어놨는데 진짜 이거 뭐겠어, 이거? 13. 아니, 340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몇 명으로 잡아야 돼? 315 정도가. 315? 네. 그래? 320밖에 안 되죠, 태정고. 320? 태정고 320일 거야. 그냥 340으로 잡죠.
320으로 잡자 우리. 40으로 잡아 이득. 아 그럼 지금 계산하면 돼 어차피. 잠깐만. 맞을 수 있는가?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지. 호수가 많잖아. 등급이 올라가. 아니 등급 여기서만 올라가지 실제로는 안 올라가지. 오케이 뭐 비슷하네 뭐 대충. 12.8 나오면 13명 되지 않나? 13명까지? 네. 13, 320. 아예. 그 다음에 2등급이 우리 몇 퍼센트야? 11%지, 11%. 네. 320 곱하기 0.1. 그 앞에 문제 어디야? 35. 문제 없어? 54, 55, 56. 그 다음에 3등급이 23%? 그죠? 74라고 합시다.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얘들아. 예. 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할 얘들아 한 요 정도까지만 적으면 되지. 우리 목표 그치? 예. 더 적어야 돼? 예. 아 여기 이 정도가 돼. 내려가야 돼. 없잖아. 어? 그만 적어야 되지. 150등까지 일단 내려가야 돼요. 좀 하나만 더 적을까? 하나만? 진짜 3등급까지. 근데 사실 나 4등급까지 몇 퍼센트인지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몇 퍼센트지? 4등급? 잠깐만. 4등급 컵. 지금 3등급. 아, 아 상위 40%네. 상위 40%. 아 40%는 할만하지. 128? 아 진짜. 와. 이거 양보 못하는데 여기 밑으로는 진짜 안 된다. 어. 그 바로 밑이었는데. 되게 오바예요 저거. 얘들아 이거를 어 지금 선생님이 어 A4 용지 나눠줄 테니까 A4 용지 새 걸로 나눠줄 테니까 좀 적어 보고 잠시만. 우리 생각하면서 돌리고 건강과 운영 없다고 축하해. 나 생각 없이 그런 거 맞지? 그런 거 맞지? 그러면 우리 김혁우 작품을 생각하면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번에 수련 나가는데 거기 공차 나온다. 공차? 근데 이게 최종은 건강 겁나 무서워. 건강 없어서 안 하시는 거 같아. 아, 두 개 한다? 아. 아. 자, 얘들아, 이거를 좀 적어놓자, 일단. 이거 일단 쭉 적어놓고, 오른쪽에다 뭘 쓰느냐. 본인의 각오를 좀 적어봐, 각오. 각오야? 각오. 각오? 각오! 각오, 몰라? 어? 각오.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나, 조우혁은. 유성가. 뭐, 땡땡고. 이번 시험? 뭔가. 고이 첫 시험 첫 시험 수학 전교 1등 하겠다. 1등급 하겠다. 어 우혁 선생님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하겠다.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좀 적어볼래?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야. 예를 예시야 예시 알겠지? 어, 본인의 입맛에 맞게 몇 등급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보자. 각오를 좀 다져보자. 등급이나 이 등급 좀 크게 써놓고 이거 콩알맞게 쓰지 말고 이거 좀 크게 써 얘들아. 어. 딱 직관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게. 어 준이도 마찬가지. 이거 나중에 수정 봐 얘들아 알겠지? 어 크게 집 가서 다시 한번 써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좋아. 어, 서준이 나중에 수업 나오면 다시 한번 다시 써보고. 자, 다 썼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집에 가서 본인이 집에 책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쌤한테 인증을 해라. 인증. 알겠니? 무슨 위기만 해줘. 이렇게 썼는데. 뭐라 썼는데? 빨간색. 빨간색? 아, 좋아. 그냥 아, 근데 글씨 좀 크게 써야겠다. 무조건이 원래 개인톡. 아,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면 돼. 개인톡으로. 알겠지? 아니면 뭐, 아, 단톡방에 올려도 좋긴 한데. 좋은 생각인데? 아니, 왜냐면은 본인의 이 의지를 한번 뱉은 말인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본인이 누구한테 뭐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 어, 본인이 그 눈치 보러더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고. 아 좋다. 야, 좋은 의견이다. 이거 다 단톡방에 올리자 얘들아. 어? 좋은 의견이야. 준서가 준서인데. 쪽팔리는데요. 얘들아 이거 최소 내일까지 우리 어, 좀 해서 찍어서 올리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돼. 항상
보고 우리가 느끼는 곳이 한강물이 보이는 곳에 딱 태우고 저 책상 위에 앉지는 않는데 지훈아 어? 침대 머리맡에 해놓 그러면 침대 눕자마자 바로 눈 감는데 그래 머리맡에 해놓 뭐 어디 가서 자, 다 됐지? 다 됐으면은 와 여기 한 시간이나 작업한 거 같다 자 우리 RPM 페이지 93쪽 좀 펴보자 RPM 페이지 93쪽 뭐야 아 내가 그래 뭐야 그래 마지막 화장실로 하고 가 하고 가 93쪽이 근데 너무 거야? 아픈 거 있어 하고 가 아 너 또 너 한 문제만 하고 가 한 문제만 몇 번이에요? 739번 볼 거야, 나 739번. 739. 739번이랑 740번 여기 두 문제 보도록 할게. 739. 자, 739번부터 좀 보면은, 자, 이거 뭐 뻔한 문제지 얘들아. 계속 우리 답변한 계속 했었던 거고.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바로 이제 고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돼, 얘들아? 코사인으로 나와, 사인으로 나와. 사인으로 나? 아니요 2분의 파이 곱하기 2지 얘들아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코사인으로 나오는 게 맞지 코사인으로 나오고 얘들아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이야? 그럼 바로 보이지? 얼, 아, 싸 3,4분면 안, 3,4분면이지? 아니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어떻게 나와?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파이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4지 얘들아? 4 4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탄젠트로 탄젠트 그대로 나와주고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4분면의 각? 아 3, 4분면이네 아 아니네 2파이가 뭐야? 2파이가 360도잖아 네. 그치? 얼싸 안 코 코지 코 그치? 어 그치? 따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붙겠다 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5파이 플러스 세타 얘 같은 경우는 얘 뭐 어떻게 되겠어 얘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코사인이지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는 얘들아 2분의 5파이라는 녀석은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근데 2파이는 뭐야? 시초선 다시 돌아온 녀석이지 2파이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얼마야? 90도고 거기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어디 있어? 이사분면의 각이지 얼싸 싸니까 양수가 맞겠다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사인으로 바뀌지 얘들아 사인으로 바뀌고 2분의 3파이가 어디야? 2분의 3파이가 얘잖아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지금 마이너스로 됐으니까 이리로 가야지 따라서 열사 안 그래서 음수가 되겠다 됐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 곱하기 6이지 얘들아 2분의 파이 곱하기 6 그러니까 짝수니까 사인으로 써주고 3파이는 어디야? 3파이가 사실 여기 파이지 파이 파이에서 세타만큼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으니까 2, 4분면의 각이네 따라서 플러스 사인 세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얘들아 이건 알고 있어야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야 아니면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지 그지? 이제 다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으니까 약분할 거 약분 해주자 코사인 코사인 약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니까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자, 사인 사인 약분 되고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가 있지 따라서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니까 답은 0이 되겠다 답 3번 할 수 있지 이제 각별한 괜찮니 다들? 아니요 맞았잖아 근데 싫어요 어 맞았잖아 조금 추워 추워? 그래? 가자 재현이도 춥지? 네? 춥지? 아니 그거 왜 입고 있는 거야? 저? 그냥 지금 입을 겹쳐서 이게 좋아요 그냥 느낌 자 이거 된 사람들은 740번 한번 문제 읽어봐봐요 740번 740번
계속 하시죠. 아, 하다. 740번 힌트를 좀 줄까? 740번? 얘들아, 보면 코사인 제곱이 나와 있는데, 우리 코사인 제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코사인 제곱과 뭐?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 그걸 활용을 해줘야겠지. 그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생각 잘 해보면, 우리가 어쩔 때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해? 각변 안에서. 여기 중간에 각이 2분의 파이 곱하기 뭐일 때? 홀수일 때 우리 사인이 되지. 그치? 홀수일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9파이 얘 그냥 파이 마이너스 10분의 파이 이렇게 고쳐버리면 코사인이 그대로 코사인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변형하지 말고 어떤 변형을 해야겠어? 2분의 파이 얘를 10분의 9파이를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4 파이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준이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여기 보면 10분의 파이, 10분의 2파이, 10분의 3파이 이리로 가서 10분의 9파이까지 되는데 여기 중간에 뭐도 있어 심지어? 10분의 5파이는 있지 중간에 껴있지? 예. 10분의 5파이가 2분의 파이잖아. 예.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10분의 6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예. 10분의 6파이 변형을 파이 마이너스 10분의 4파이 이렇게 하지 말고 2분의 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고쳐보라는 소리지. 여기까지 일단 힌트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자, 740번 보면은 아까 힌트 선생님이 줬듯이 2분의 파이를 기준 잡아야 돼. 2분의 파이. 그지?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코사인 아까 말했듯이 제곱 그 다음에 10분의 5파이 플러스 코사인 제곱 10분의 6파이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자, 우리가 이 10분의 6파이 이 녀석을 좀 변형을 시켜보자. 자,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 코사인 어떻게 돼?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얼마 한 거야 얘들아? 코사인 2분의 파이에다 뭘 더해야 10분의 6파이가 나? 10분의 파이 더하면 나오지? 10분의 파이. 자, 이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사인으로 변하지? 사인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안에 있는 각 몇 사분의 있는 건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얘들아? 없이 뭐가 있어 지금? 제곱이 있지? 예.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사인 제곱 10분의 파이 바로 갖다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코사인 제곱 10분의 7파이까지 한번 해보자. 10분의 7파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얘는 얘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10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얘는 변형하면 각변을 해주면 자 사인 10분의 2파이의 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얘 코사인 제곱 10분의 파이랑 사인 제곱 10분의 파이 즉 다시 말하면 이 코사인 제곱 10분의 6파이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야? 얘네 둘이 더하면 얘들아 얘랑 더하면 얼마야? 1. 1이지 1 각이 똑같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겠지? 예. 그치? 그 1이 몇 개 있을까 얘들아? 네.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코사인 제곱 10분의 2파이랑 얘 사인 제곱 10분의 2파이랑 더해도 1이 되는데 걔가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네 4까지 있겠지. 네 개 있겠지. 네 개. 왜? 코사인 10분의 4파이 코사인 제곱 10분의 4파이랑 뭐랑 더하면은 우리가 1이 돼. 얘를 더하면 1이 되지. 이렇게 둘이 더하면. 그치? 그러면은 여기 코사인 10분의 파이 10분의 2파이 쭈루룩 해서 10분의 4파이까지니까 네 개만 있겠지. 네 개. 네 개가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하나 있지 얘들아. 남는 게 뭐지? 코사인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10분의 5파이 그치? 얘가 하나 남지? 얘가 남지? 여기서 얘를 더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코사인 제곱 10분의 5파이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야? 여기까지 계산한 거지? 여기까지? 이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결국에. 여기서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해주면 되지? 예. 그런데 얘랑 값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지? 똑같으니까 여기 사라지고 답은 뭐가 돼?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됐니?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 지수로그로 다시 돌아가서 뭘 푸느냐. 우리 17쪽 한번 펴볼게 얘들아. 알게임 17쪽 17쪽에 번호를 써놓을게. 107, 110, 그리고 111, 112, 113.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숙제였는데 한 번씩 더 풀어보자. 선생님이 여기 풀이하도록 할게. 여기 다섯 문제.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 건 뭐냐? 이제 82번. 그러니까 지금 풀어보면 되겠지. 지수로그야, 나 지수로그. 배웠던 거. 여기서 하나, 굳이 하나 더 더한다면 101번 정도? 해전고, 강남고 둘 다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딱 나오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프 전까지. 네, 저희 네? 6쪽을 지금 보는 이유가 아까 선생님이 주신 마지막 문제 113번? 좀 실력업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 개념 여기 부분만 제대로 알면은 113번 다 풀 수 있거든. 자, 여기 거듭제곱근 보면은 항상 이 거듭제곱근 정의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거듭제곱근,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x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 다시 어떤 수를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그 x. 아, 이거 어려우면 이걸로 해서. 자, x제곱은 3이 아니라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어떤 수 x. 이게 뭐라고 배웠지 우리가 중3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3의 제곱근이잖아. 제곱근, 그치?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3이 되게끔 하는 그 어떤 수 x, 그 뭐라고 걔가? 3의 제곱근이라고. 제곱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오게끔 하는 그 어떤 수 x, 그럼 걔를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겠지. a의 n제곱근. 그치? 됐지? 자,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나온다. 그걸 만족시키는 이 x를 뭐라고 한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은 밑에 여기 표를 좀 보도록 할게. 자, 표 보면은 a 값이 0보다 클 때는 a 값이 0보다 크고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제일 쉬운 게 이제 이런 거지. x 제곱을 해서 뭐 3이 나오는 경우 아까 전에 했네.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중에서 이 x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실수인 수는 뭐 또는 뭐야 얘들아? x 제곱은 3을 만족시키는 x 뭐가 있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얘들아 뭘 제곱해야 3이 나와? 뿔마 루트 3이지? 뿔마 루트 3, 그치? 뿔마 루트 3이지. 자, 이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뭐 4제곱근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x의 4제곱, x의 4제곱이 3이 된다고 치자. 다시 말하면 이 x는 뭐야? 3의 4제곱근이지? 3의 4제곱근. 3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뭐가 있다고 얘들아? x는 뭐가 있어? 플러스 4제곱근 3이랑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거야, 두 개. 알겠니?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좋겠지. 보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 A 값이 0일 때는,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0. 0일 때는 X가 0, 하나밖에 없지? 어, 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A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아. 작으면 우리 제일 흔히 배운 게, X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X인데, 배웠지, 얘들아? 사실. X 뭐야? 뭘 제곱해야 우리 마이너스 1이 되지? I. 근데 I만 될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1만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라고 써있어 여기? 실수 A의 n제곱근 중 뭐? 실수인 거 물어보고 있지, 실수인 거? I는 허수지 얘들아. 허수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없다라고 적혀있지, 없다. 됐니?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도 한번 지켜볼게. n이 홀수일 때는 이거는 그냥 얘들아 그냥 좀 알고 있으면 돼. n이 홀수일 때, 즉 다시 말하면 x의 세제곱은 a값이 0보다 크다면 뭐 여기 4라고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물어보고 있지?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이거 하나야. 세제곱근 4. 이거 하나. 알겠니?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마찬가지로 이 n이 홀수일 때도 이 a값이 0이 되면은 0밖에 없지. 0을 세제곱해야 0이 나오겠지? 어,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음수일 때가 여기 있지. 음수일 때도 여기 하나가 존재한다. 자, 보면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제일 간단한 거 예를 들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x는 뭐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지. 그 중에서 실수인 거 우리 하나 알고 있지? 뭐? 얘들아 뭘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와?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하나 존재한다고. 이런 식으로 실수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근데 세제곱근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x의 7제곱은 뭐 마이너스 5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5의 7제곱근, 마이너스 5의 7제곱근? 얼핏 보면 그 중에서 실수인 거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지. 뭐 x는 7제곱근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실수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알겠니?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 이따가 여기 보면은 113번. 마침 이거 배웠으니까 우리 113번부터 먼저 보고 가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자, 17쪽 한번 펴보자. 누나! 잘 듣고 있니? 이게 안 배웠으니까 잘 들어야겠지? 자, 113번 보면은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실수인 것의 개수를 FAN이라고 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본 보면은, 자, 여기는 볼게요. 기억본 보면 F10의 2018. 자, F10의 2018이 뭔 뜻인지부터 우리 알아보자. 자, 여기 A자리에 10이 들어왔고 지금 N자리에 2018이 들어왔지. 그럼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읽어주면은 실수 뭐에? 실수 10의 2018 제곱근이 바로 얘가 되겠지. 그치? 뭐라고? 실수 A의, 실수 10의, 실수 10의 2018 제곱근. 걔가 바로 F10의 2018. 그치? 어, 그 중에서 실수인 것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어떤 수 X를 2018 제곱해서 10이 나오게끔 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얘들아? 두 개가 되겠지, 두 개. 두 개. 왜? 여기 지금 지수가 짝수지? 짝수고, 여기 지금 n, a 값이 뭐야? 0보다 크지, 지금. 그러면 실수인 거 몇 개다? 두 개다. 아까 뿔만 있었지, 뿔만? 기억나지? 어.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돼. 자, 그 다음에 차례로 또 해보면, 자, F10의 2017. 자, 얘는 정의가 뭐냐면, 어떤 수 x를 2017 제곱했을 때 10이 나오게끔 하는 그 어떤 수 x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바로 f10의 2017이지. 그치? 얘들아, 지금 홀수 제곱해서 10이 나오게끔 하는 어떤 수 x, 그 중에서 실수인 거 몇 개야, 얘들아? 몇 개? 홀수 제곱이면. 홀수, 여기 홀수 제곱이고 여기 0보다 크잖아. 한 개 있지, 한 개. 어, 뭐겠어? 굳이 말하면 뭐겠어? 는 2017 제곱근 10. 이거 하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F-10의 2017.
F-10의 2017. 얘는 뭐 뜻이냐면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한번 더 실수 마이너스 10의 2017 제곱근 중 실수인 거. 실수 마이너스 10의 2017 제곱근이라는 뜻은 X를 2017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오게끔 하는 그 수, 어떤 수 X가 뭐야? 그게 바로 마이너스 10의 2017 제곱근 아니야?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있어? 여기 홀수 제곱근이고, 지금 뭐야? 홀수 제곱이고, 그다음 여기는 0보다 작아? 아까 한 개 있다고 말했었지? 그리고 얘도 1이 되겠지. 따라서 얘가 1이고 1이고 2니까 기억은 성립하겠지 얘들아? 이거 성립. 자, 공간 많이 썼으니까 기억 좀 지우도록 할게.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 니은, 자 니은 보면은 자, F의 A E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얘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자. 여기 예, F의 A EN 플러스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넣어보면 되지. 그대로 읽어보면 되는 거야. 천천히 하는 거야. 자 여기 A 실수 A의 EN 플러스 1 제곱근을 물어보고 있지 지금 현재. 실수 A의 EN 플러스 1 제곱근, 다시 말하면 X를 EN 플러스 1 제곱했을 때 A가 나오게끔 하는 그 어떤 수 X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 근데 EN 플러스 1 얘는 N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인데,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무슨 수겠어? 홀수겠지. 홀수. X의 홀수 제곱근이 지금 A가 나온대. 얘들아 A가 양수가 되든 0이 되든 1이 되든 이거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그러니까 이거 1이 되겠지. 값이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얘 찾아보자. 이번에 FA제곱 2N 얘를 찾아볼게. 얘는 뭔 뜻이냐면 이번에도 여기 그냥 대입해서 찾아봐. 헷갈리니까. 자 실수 A제곱의 2N제곱근 중 실수인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 다시 말하면 X를 2N제곱해서 A제곱이 나오게끔 하는 어떤 수 X 중 실수인 것의 개수거든. 근데 확실한 건 지금 2N이 뭐야? 무슨 수야 이거? 짝수지. 짝수. 예, 짝수. 그런데 우리 짝수가 들어가면 그 A 값이, 여기 A 값이라고 할게. 이 A 값이 0보다 크면 실수인 거 몇 개야 얘들아? 0보다 크면 두 개고, 0이면 한 개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없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 끼겠어 얘? 지금 A가 뭐야 얘들아? A가 뭐야? A는 지금 실수지. 그냥 단순히 실수지.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이 어떤 실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어? 그럼 0보다 크니까 얘 두 개겠네? 맞아 틀려 이거. 뭐가 있어 얘들아? A값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지? 어. A값이 0인지 다른 수인지 모르잖아 지금. 실수라고만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1이 되는 경우가 있다. 2가 되는 경우는 A값이 0보다 클 때, 1이 되는 경우는 A값이 0